안 튕기죠? 튕겨요? 또 튕길 뻔. 고화질로 보시는 분들 튕기세요? 그 모바일 고화질 분들 튕기세요? 모바일 버퍼 없네. 너는 PC인데? 앞에 핸드폰 뜨는데? 안 튕겨요, 이제? 안 튕겨요. 아이디 바꾼 건가요? 아이디 뭐요? 이 사람 뭐야? 템 중에 템 준시 시스템? 이 사람 뭐야? 어떻게 알아, 저 사실을? 나밖에 모르는 건줄 알았는데. 어? 아, 나구나. 아, 그렇지. 나밖에 모르고 있는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줄 건데. 어, 뭐야? 님들 보셨죠? 아씨, 어쩔 수 없네요. 시청자분들에겐 밝히는 수밖에. 역시 준 시스템이죠. 역시 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리커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란검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미드라인이 누구지? 애니? 서포터인가? 카르마가 미드겠네. 카르마가 미드니까 도란검이면 되겠다. 가자, 꼬꼬꼬. 튕겼어요? 안 튕겼어요? 튕김. 버퍼하다. 튕겼어요. 튕겼어요. 나 튕겼음. 안 튕김. 튕김. 튕겼어? 그러면 녹화 두 개로 할 필요가 메뉴 없는데, 튕겼으면?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녹화 이거 두 개로 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차피 튕기면은 그냥 녹화 하나로 해도 되겠는데? 이게 그럼 튕기는 이유가 녹화 문제가 아닌가? 무슨 문제? 엑스플릿 오늘 한번 다시 깔았거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형 방제예요. 네, 방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튕겼어요? 아, 그래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우리 훌훌 털어버리도록 해요. 우리는 지난 일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자. 훈남령님 어서 오세요. 훈남령님도 튕기셨나? 잃을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있겠어. 빠생! 좋았어. 애초부터 미니언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바로스를 많이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애초부터 애니만을 노리 아니 애니를 노린 화살이 아니고 미니언만을 노린 목적을 가진 화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두 마리를 먹기보다 한 마리라도 제대로 먹어서 파밍에 힘을 줍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헤이멀리형 여자친구가 주말에 안 만난다고. 저랑 이제 그만 만나자는데 어떻게 해요? 저 솔로 될듯 티티티티티. 뭔 소리야? 주말에 안 만난다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그럼 주말에도 만나면 되는 거잖아. 피해는 피값이 따르는 그리고 임마, 형이 항상 말하지만 헤어지고 와. 헤어질 것 같을 때 오지 말고. 어? 그러다가 안 헤어질 거잖아. 헤어지고 와, 헤어지고. 잃을 게 없다. 오케이. 버튼을 먹어주고. 오케이. 세 개! 빠생! 아, 두 개. 또 먹어야 돼, 내가. 먹고. 이것도 먹고. 오케이. 다 먹었어. 오케이. 저 회오리가 돈다는 건 지금 저 친구가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좋아. 해야 할 오케이. 마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저의 딜 타이밍이 나오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방 쏘고, 그 다음에 하고. 점하기 때문에 방금 들어갔으면 잡았겠는데, 마나가 없기 때문에 쟤. 피해는 피값이 자, 턴이 돌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할게요. 보란 검으로 빠르게 라인을 밀어서 체력을 흡수해야겠다. 그럴 때는 미아핑 쳐주고. 하나 먹고. 이것도 하나 먹고. 미아핑 한번 더. 네번 쳤어. 이러면 이제 내가 적반하장으로 내가 화낼 수 있지, 잡으면. 잡히기만 해! 아니! 아니! 미아핑을 6번 쳤는데! 아이! 좋아. 자, 정치 들어갑니다. 이거는 긍정치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팀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면 팀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강자가 되어서 우리 팀을 돌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 자, 정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은 선빵이죠.
선빵을 날려야 합니다. 선빵을 날려야 해요. 돌이킬 수 없어.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아, 네네, 환타님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먹어주시고. 1000원이니까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사자. 아, 첫 템은 아무래도 에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막 집 앞까지 따라오더라고. 팬인가봐. 짝사랑 가나? 주포부터 하나 살까? 주포부터? 주포부터 하나 사야겠다. 주포부터 하나 가자. 정글러도 AP니까 때마침 주포가 꿀템이겠다. 가자. 이거 하나 사고 가자. 첫 템은 준 시스템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게임 시작하자마자 웬만한 코어템 하나 끼고 시작한 거예요. 왜냐? 템 중에 템, 준 시스템이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득을 보고 시작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바로 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제가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엄청난 라인 관리 능력 좋습니다. 곧 잘릴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방금 Q는 스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워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W까지 이어지지 않은 스턴이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좋아요. 오케이, 봄인 거 누가 봐도 아는데. 좋아. 야, 저 티버가 이제 이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 그냥 개피면은 티버한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자, 티버까지 먹어줍니다. 좋아, 이거 한번 오면 1킬 먹을 수 있음. 와서 드시고 가셈. 당연한 일이라는 듯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팀 정글러가 울 수밖에 없죠. 끝장입니다. 어, 야, 너 뭐해? 야, 뭐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하냐? 맵 안 봐? 일기 쓰는 거냐? 네 얘기야?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카프님께서 별풍선 LOL계를 감사합니다. 카프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LOL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카프님. 아니 이거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얘기하는 어유 스킨충 새끼 혼자 알아서 해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워윅이? 이런 세상에. 난 시간이 별로 없다. 아니야. 하지마. 잘 참았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팀워크를 위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 블루 안줌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가만히. 아니야, 잊어버려.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 컴퓨터는 뭐지? 준 시스템, 이거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오케이. 저 내가 봤을 때 나를 놀리는 걸 수도 있어. 갔는데 그냥 안 주고 먹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안 주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괜찮아. 아직 우리 사이 아직 4조에 뵙겠습니다 나올 정도는 아니야. 아직 괜찮아. 오케이. 저 친구가 공과사를 구분하는 친구네. 공과사를 구분하는 친구야. 갱을 안 오겠지? 공과사를 구분하니까. 오케이. 형! 효 좀 맞춰요! 흥! 그거 맞췄으면 내가 여기 있겠니? 어! 나도! 전멸! 여기서 궁극기로 이거 멈추세요. 와 멈춰줘. 빠샘! 오케이 좋아. 자, 자식이 꼬맹이가. 오빠 간다!
어? 오빠 간다. 적을 처치. 자씨. 꼬맹이가 감히 오빠한테. 내가 애들이 저렇게 애처럼 놀린다고 똑같이 놀 수 없지. 내가 명색이 오빠인데. 내가 괜히 오빠야? 자 참으니까 오빠지. 가자. 바루스로 애니한테 왜 밀리지? 바루스로 애니 만난 적 없죠?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바루스로 애니 만난 적 있습니까? 연운 좀 가라. 안 갑니다. 남잔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를 부정하는 일이기에. 오케이. 카타리나 종녀님 시간 개선물 감사합니다. 왜 뭔데? 왜? 아 도배에서 왜 도배하셨는데요? 왜? 잠깐만 이거 이제 W인가 E인가 E 올리겠지? 피해는 빚값이 따르는 거야. 그냥 관심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냅둬요. 무슨 소리야? 저를 보통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자를 안 사귀어봤는데 처음 이제 마음에 든 이성 친구를 만났는데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아 이놈아 이 티버 이거. 아우 티버 때문에 미치겠네. 아우 애송이 녀석. 여기 됐다. 뭐야 이거 앨리스. 앨리스의 시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이고 목재 효니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오빠 너무나도 진지한 광경이에요 하시며 별풍선 100개를. 아 저도 정말 희귀한 장면을 보았군요. 감사합니다. 목지 흉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건드려. 자 이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먹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아템 사야 되는데 멜모셔스를 먼저 갈까 그냥? 그것도 괜찮은데. 연우는 안 갈게요. 제가 워낙 미드 하면은 연우는 잘 안 가요. 연우 가면은 좀 말리더라고 게임이. 연우는 안 갈 거고 다른 걸로. 연우 가세요. 아 연우는 안 간다니까. 연우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연우 가겠습니다. 해무리가 이제 저만의 소신이 있고 가치관이 정확하게 있는 BJ인데 여러분께서 연우 가라고 하니까 제가 연우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연우 가라고 하시니까 해야 할 일을 제가 연우 가겠습니다. 아이고 홀릭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아니 세상에 원래 가는 아이템이 아님에도 저의 선택이 아님에도 그 선택을 시청자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홀릭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더 할게요. 똥 싸면 님들 책임입니다. 에? 확실하게 해요 그거는. 내가 연운 가서 똥 싸면 여러분은 책임이고 이기면은 연운과 상관없이 제가 캐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또 카프님께서 별풍선 에로에게 선물을. 명중률이 상승합니다. 맞출 게 없군요. 이거라도 맞추겠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희귀한 일이. 아니 여러분들 바루스로 6마리 다 맞추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공을 세우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카푸님 덕분에 벌어진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카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카푸님께서
어? 또 채팅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 어 뭐야 이거. 환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갓 근동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애송이년 썩이. 여기까지 끌어들여야지. 한 번만 더 와봐라. 얘 뭐가 길래 이렇게 몸빵이 강하지? 어? 뭐가 길래 몸이 강하지 이렇게? 워윅 왔다. 아 지금 망설이고 있어 워윅이. 좋았어. 아! 워윙님 드시징?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너나 먹어. 오케이. 감사. 님도 이거 드셈? 퍽큐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로 남기도록 하죠. 준시스템 사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겨우 지금 호전된 우리의 사이가 다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집에 가자. 무라마나부터 먼저 올릴까요 그냥? 무라마나부터 먼저? 조카 뭐야 물음표 나쳤는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갱을 많이 당하셨나본데? 갱을 많이 당하셨나봐. 그럼 그럴 수 있지. 갱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당하면 바텀만 간 거야 앨리스가. 그러면 저런 억하심정이 들어가지고 저럴 수 있어. 과민 반응할 수도 있어. 뭐야 이거 R49, R37 이게 뭔 소리야? 고독하고 이게 뭐예요? 무슨 매크로야 이거? R 아 궁? 저거 어떻게 해? 나는 못하던데? 내가 모르는 건가? 두 개 먹고 뒤로 빠져주고. 아 마우스로? F 누르고 Alt예요. F 누르고 Alt하면 일단 전면 하나 빠지고 Alt는 하면은 뭐가 빠지지? 오케이 좋아. 아이고 홀리킥비님께서 별풍선 중계방에서 100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홀리님 혹시 아이디 킥뷰 들어간 이유가 킥뷰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해머리 킥뷰를 해머리 킥뷰를 원하셔가지고 그런 건가? 킥뷰 안 주냐? 아니 저분이 말씀을 하셔야지. 어? 아이디에 그냥 킥뷰 들어갔다고 다 킥뷰 드릴 수 있나? 저분의 본심이 뭔지 모르는데. 킥뷰님 무슨 네? 무슨 뜻이에요 킥뷰님? 저 배피다 가야 돼. 여기서 평타로 얘 죽이고 여기서 전멸 쓰면서 이렐리아! 아하! 이렐리아가 피를 채웠네 세상에. 아 까비까비. 일단 2킬 했습니다. 2킬 감사합니다. 킥뷰님 고맙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퀵뷰 주라고. 왜요? 제 머리 중에 제일 좋은 머리가 잔머리인데 왜요? 제가 가장 많이 진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왜 그거를 퇴화시키죠? 일단 멜모셔스 하나 사자. 멜모셔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사자. 망원형 개조랑 수면감자드 물약도 하나 사주자. 오케이 맞아요? 킥뷰님 그 중계방에 계셔가지고 채팅 못 치는 거라면 그 중계방에서도 보일 수 있는 언어가 맞으면은 별풍선 한 개 그러면 되겠다. 됐지? 해야 할 일을.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이거 유도 아니야. 이거 한계잖아. 한계잖아 이거 한계. 아이고 킥뷰저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맞으면은 아니가 킥뷰님 킥뷰 혹시 필요하셔서 그런 거라면 한계 100개 말고 한계 빨리 다리우스님. 오케이. 아아 니마 워빙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수
밑줄을 아신다면 제가 알아서 살아남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워윙님? 워윙님 이런 식으로 저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렐리아님께서 이렐리아? 이렐리아 노프? P200으로 이레를 점멸을 뺐으니 게이드 좋았다. 게이득을 봤다. 좋아 좋아. 목지 흉이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디오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피트로 드려야 한다. 세상에 해머리가 한 개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를 어? 100개를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링님 본방으로 오세요. 본방으로 오셔서 못다한 얘기를 이제 본방 채팅으로 해주세요. 어떤 뜻이었는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신발을 사야 되나? 아니야. 딜을 올려야 돼. 곡괭이 하나 사. 가자. 고고고. 간다. 운명을 피하는 건 겁쟁이. 아이고 또 목지 흉이님께서 별풍선 99개 선물을 주셨네요. 아군이 당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거 대무리가 오랜만에 좋은 플레이 한다고 별풍선을 99개나 파괴되었습니다. 애니 몇 킬이야? 4킬 4대 4어시 많이 컸네. 눈치챘어. 눈치챈드. 고독하고 됐다. 궁부터 써주고 마무리. 오케이 개굿. 나는 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천마만 걸려라. 빠생! 잡았다! 아, 개 아까워. 방향 딱 맞았는데. 아! 아무도 안 옵니까? 방금 근데 그 정화 표시는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썼는데 패시브인가? 뭐지? 아이고 샤이 홀릭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본방에 오셔서 아니 홀릭 뒤에 킥뷰가 사라진 걸 보니까 맞네요 다른 킥뷰는 다 필요했고 해무리가 선수 두는 킥뷰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짜장면이라고 다 같은 짜장면이 아니지.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짜장면 그걸 먹어야 진짜 짜장면에 대한 갈증이 풀리는 것처럼 해무리의 킥뷰가 필요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홀링님. 잠깐만 최상 대기시간 감소. 어차피 신소개자가 가도 살아남기 힘들어. 생존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쿨감신을 가는게 훨씬 낫겠다. 가자 고고고. 아이고 목재 흉이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100개 선물을. 로스터 픽시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을. 아니 세상에 이거 이제 22분 게임이 진행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별풍선을 주시는거지? 좋은 일이 있으시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사업이 잘 되셨던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일 혼자서 좋아하지 않고 같이 나누시려고 주시는거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모라님 43개 선물 또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러스터픽시님 목지흉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싸주고 점화 하나 걸어놓고 끝까지 써주고 그리고 빠져. 지금 빠진 상태에서 와딩만 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자, 여기서 세정 잡아주고 뒤로 빠지고 여기서 자, 완전 빠져주고 여기서 느려지게 해주고 그렇죠. 느려지게 상태에서 자, 여기서 빠진! 제발! 아! 좋았어. 괜찮아.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멸 사용해야 돼. 괜찮아. 일로 한번 더 써보자. 아 카르마가 대피여가지고 카르마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용기 내지 않으면 성공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을 지언정 만약에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다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될 때 지금의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해머리가 성공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다음의 성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 러스터 픽시님 목지 흉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목지 흉이인 퀵님이네. 목지 흉이인 퀵님께서 퀵 바로 영어 단어죠. 빨리 이겨달라며 별풍선 100개 주신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해물이가 최대한 빨리 40분 이전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거 먹어. 그렇지. 조심 조심. 와딩이 없어 지금. 궁극기는 있다. 이거 한번 해보자. 화염 드래곤이야. 절대 먹히면 안 돼. 화염 드래곤이야. 야 이거 해봐. 쟤네 화염 먹었으니까 우리 미리 봐야지. 이렇게. 자, 전 잠깐 뒤로 빠져주고 여기서 한번 노려보죠. 자, 뒤에서 명사수 적을 노립시다. 적팀 이렐리아가 너무 잘 커서 카르마도 잘 컸구나. 서포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커가지고. 안돼 그거 안돼. 우리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오케이 개굿. 워익도 왔다. 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부터 마무리하지? 애니부터 여기. 오케이 개굿.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물 수 있어? 궁금하구나. 좋아 좋아. 일단 참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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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에 가자. CS가 너무 아깝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적팀을 한 명 잡았잖아요. CS는 못 먹었지만 지금 적팀을 한 번씩 자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좀 하위 티어 분들은 나를 포함해서 좀 멘탈이 죽으면 하기 싫어져. 막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막 잘 풀리다가도 한번 죽으면 그게 스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죽여서 멈추는 게 중요해. 멈추는 게.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한 방에. 좋습니다. 조심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뒤로 돌아가죠. 목표. 그렇지. 여기서 난 애니를 봐야 돼. 두 개 다 맞춰. 아! 개피야, 개피. 오케이, 잡았어. 아, 내가 잡았어. 대박. 오케이, 조심조심. 우리 팀의 폼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Q 한 방 맞추는 것보다 팀의 폼에서. 와, 죽었다. 받아들이세요. 괜히 막 여기서 무빙하면서 막 끝까지 막 이보시오 다리우스 도와주시오 하다가 다리우스까지 죽으면 그건 2차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에서 끝내세요. 저에서 끝내세요. 집중하세요. 치명타 하나 가주자. 여기서는 아 잠깐만 이거 아이템 트리 바꿔야겠다. 어차피 이건 나중에 뭐 라위나 다른 거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무대보다 정수의 약탈자가 훨씬 유리하겠다. 정수의 약탈자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어. 킹을 몇 번을 쳐도 거기 있냐 바루스. 잠깐만 일단은 KD 봅니다. 1킬 6데스 3어시. 아. 아 세상에. 아니 뭐야 왜 나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4명의 뜻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군요. 드디어 우리 4명의 뜻이 하나가 되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루스 버스 추추 기적의 계산법 바루스 버스 세종시 김진환.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남탓하는 게 가관입니다. 적팀이 이제 지 혼자 뒤지고 남탓하는 게 가관입니다. 우리 팀은 적팀에 있었네요. 이래서 졌군요. 같은 팀이 적팀에 있었네요. 이래서 졌군요. 바루스 히히히 기적의 계산법이 승리랑은 연관이 안 되네. 히히 히히히히. 웃음이 많으시네. 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왜 바루스 농락당하는 중인가요? 정치 당했어요. 정치.